정 감독이 찬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원성현 선수를 내보냈네요. 예. 상대는 안철민 선수인데요. 마산중학교의 안철민 선수는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170cm에 신장 70kg입니다. 허공 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예. 실험한지 이제 이 안철민 선수도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부평중학교는 3학년의 원성현 선수인데요. 172cm에 신장 70kg입니다. 자, 무릎치기를 주특기하고 이제 실험의 경력이 이제 월등히 앞섭니다. 5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원성현 선수입니다. 예. 유선 감독이 선택권, 이 두 개 체급 차이가 나면 선택권을 한 차례 시도할 수가 있는데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청장급 70kg 이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선 감독이 일단 원성현 선수를 믿고 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보낸 것이거든요. 그 믿음에 지금 첫 판 보답을 냈습니다. 이번 안철민 선수도 마산중학교 안철민 선수 조금 전 준결승 경기에서 팀에 기중한 1승을 안겨주었던 선수 네. 또 원성현 선수도 완벽하게 또 팀에 안겨주었던 선수인데 역시 유선 감독의 믿음을 보답하는 원성현 선수입니다. 예. 오금 당기기 들어갔네요. 이어서 당기 붙이면서 네. 완벽하게 상대 중심을 빼앗는 원성현 선수. 예. 아이 뭐 원성현 선수의 눈빛이 대단합니다. 예. 이 중학교 선수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위기 싸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파이팅 넘치는 선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은 이런 파이팅이 필요하죠. 예. 그 자신감을 보이고 역시 이런 경기력을 가지면서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예. 자 우리 하면은 또 우리 실험판에 뭐 이제 뭐 대구 이제는 지도자 생활을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실험판을 또 마지막 여생을 실험을 위해서 보내고 있는 한경수 전 감독이죠. 실험 발전 기획단에 속해 있죠. 자 둘째 판 안철민 선수의 승리입니다. 1대1입니다 자, 그것도 금년도 우승을 차지했던 부평중학교 아직 금년도에 입상한 전적도 없는 자, 물론 마산중학교 금년도 3회 이상 전적은 한 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준우승 우승 전적이 없는 마산중학교 10년 만에 드디어 이 부평중학교를 물리치고 서양경기를 가져가려는지 선수들이 지금 정말로 화이팅 넘치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안철민 결승 경기인데 초반에 마산중학교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경장급, 소장급 모두 가져갔고 청장급도 균형을 맞춰놨습니다. 시소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산중학교는 준결승전 경기 할 때부터 점천중학교의 막강한 그 팀의 소년체전 우승자를 물리칠 때부터 자 오늘은 뭔가 일을 낼 것 같아. 그 분위기가 지금 결승전까지 이어가고 있네요. 1대1입니다. 정말 이 판이 중요하죠. 만약 네. 이 경기에서 마산중학교 안철민 선수가 이긴다면 마산중학교 10년 만에 네. 또 전통을 이어가게 되겠죠. 원성현 선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한 판을 치게 됐습니다. 1대1입니다. 셋째 판. 한번 흔들어봤습니다. 어깨싸움이 있었고요. 오른사발로 왔습니다. 원성현. 오금당기 시도. 그러나 다시 팔을 풀어봅니다.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원성현 뿌리치면서 승리. 2대1로 부평중학교가 결승에서 드디어 한 체급을 가져갑니다. 팀간 전적은 2대1입니다. 정말 번개 같은 정강석화 같은 그런 앞무릎치기였죠. 네. 자 정말 빠른 스피드로 했기 때문에 뭐 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완벽하게 빠릅니다. 초스피드를 이용한 네. 앞무릎치기. 두 번째 판을 내주었습니다만 셋째 판 따내면서 부평중학교가 드디어 한 체급을 챙겨갑니다. 2대1.